예,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오늘 현장에 온 것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가는 곳인데요. 저 앞에 지금 우리 저 성주 하나로 2차 지금 아파트 꼭대기가 지금 보이고 한데요. 성주 읍내에서 한 10분 거리고 마지막 전신주는 제가 보이시죠? 전신주 저기에서 우리 땅까지 전기는 넣을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산으로 전부 때려세울 것같지만 여기 산 자체가 지금 종중산이기 때문에 종중에 동의서를 얻든지 아니면은 이 논이든지 이 밭이든지 이분들 주인장을 섭외를 해서 저기 전봇대에서 여기까지 전봇대는 세우고 점프해가지고 오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전기 땡기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그거는 나중에 땅 사는 사람이 알아서 하시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큰 차는 다 올라올 수 있고요. 성주 읍내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근데 이게 뭐, 땅은 큰데, 감나무하고 뭐 이것저것 심어 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땅을 사면은 싹 갈아 엎어보고, 로터리 쳐가지고 새로, 앞전에 이 땅은 참 좋았거든요. 로터리 치고 하면은 땅이 예쁜 땅이 기름진 땅이었거든요. 앞전에는. 그 지금은 뭐 도시에 계신 분이 뭐 농사를 제대로 짓지를 못 하시는가 엉망인데 현장 안에는 제가 못 들어가고 일단은 드론 영상으로 먼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로드 뷰하고 그런 영상 먼저 보시고 현장에서 제가 방송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굴티 완전히 뭐 조용합니다. 여기는. 자, 드론 영상 로드뷰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지금 이 항소 개구리 소리 들리죠? 조용하네, 새끼, 지금. 저 웃긴데, 저것도 긴 모양이래. 요 항소 개구리가 있다는 거는 요 밑에 여기에 쨈맨한 웅덩이가 하나 있습니다. 낚시가 될란지 안 될란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우리 땅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 땅입니다. 다른 사람 땅 안에 요렇게 작은 소류지가 있다는 거, 여기에 보이시죠? 저 앞에 저기, 나는 자연인이다. 니도 자연인이다. 뭐 그런 거 한번 하고 계신가 봐요. 저쪽에. 그리고 이쪽에는 산소가 많습니다. 이 종중산소 같아요. 그래서 저분도 보니까 여기 산소에 관계되는 그런 분인가 봐요. 자, 요 우리 땅 근처에 이렇게 작은 소류지가 하나 있다 하는 거, 낚시도 될랑가 안 될랑가 담가 봐야 됩니다. 자. 제 차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슉 돌았거든요. 여기 공터가 넓어요. 그리고 위성으로 보니까 우리 땅하고 이 도로 포장이 지금 맞대 있어가지고 도로 포장이 우리 땅까지 돼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 나갈 구멍이 이쪽 편에 여 있는데요. 건축 허가 문제도 요거는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짚어보고 뭐 허가를 낼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땅은 이 인근에 매매되는 땅값들이 상당하기 때문에 우리 사장님이 아무튼 평당 15만원은 받아 달라 합니다. 자기도 이때까지 뭐 돈 더 갖는 것도 있고 또 정성 들어간 거 있는데 나무 심은 나뭇감만 해도 엄청나게 더 갔는데 그래 풀도 하나 안 비고 엉망입니다. 엉망인데 일단은 그래 더 갖다 할게. 아무튼 간에 그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사장님이 그래 돈이 그래 더 갖다 한게 뭐 무척은노 저 앞에 저 복숭나무인데요 복숭이 오지게 열렸어요. 관리는 안 돼가 있는데 그래도 복숭 막 열렸어요. 지금 보면 제가 보면은 복숭이 방직이 열렸어. 나는 보이니 카메라가 안 비네. 바보 같은 카메라야. 자. 자, 이곳은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고요. 부지 면적은 1516평입니다. 16평이고, 여기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건폐율 42, 용적률 100%인데요. 건축 허가를 낼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거는. 요거는, 군청에 한번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두 필지로 되어 있고요. 지목은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감나무, 뭐 자두나무, 사과나무 뭐 심겨져 있다 하는데요. 안에 우거지가 못 들어가요. 그래서 들은 영상으로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난 도저히 못 들어가겠다. 그리고 여기 자양은 동남향이고 도로 포장은 예, 우리 땅하고 접해 있으니까 큰 무리는 없고 전기는 아까 전에 좀 이야기했다시피 퐁당퐁당 점프하든지 아니면은 제 뒤에 지금 있는 산이 종중산인데요. 이 종중에 뭐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봇대를 세워가지고 전기를 넣든지 그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당근 뭐 지하수는 파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 이 땅 자체가 좀 마사토기 때문에 물 빠지면 좋습니다. 물 빠지면 좋기 때문에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여기 땅콩하고 고구마하고 이런 거 심겼는 걸로 기억됩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이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많이 와봤습니다. 10년 됐다요. 근데 이거 뭐 감나무를 심어가 방치를 해놨는데 아이고 뭐고 이거 시뻘레고 그리고 그래도 저 밭동천으로 해가지고 우리 경상도 말로 밭도롱 합니다. 밭동천 아신 분 다 알깁니다. 그래도 한번 걸어 들어가 봅시다. 이 안에 못 들어가서 도저히 풀이 많아가. 그래서 드론 영상으로 보셨겠다시피 제가 완벽하게 드론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그걸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복숭아가 엄청 열렸어. 그우 참. 주인장이 없는 관계로 따먹기는 못하겠네. 그 땅은 그 지대가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낮은 땅은 아닙니다.
여기 땅이 기름졌어요.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이 땅 사는 사람은 나무 같은 거 이런 건 제거하고요. 제거하고 포크레인 공룡 있죠. 큰 거. 그런 거 들어가가지고 희접 디비나사이 하고 그 다음에 공투 돌아가 또 싹 고르고 이러면 이거 금방 합니다. 공투 돌아가 또 공투 돌고 나 다음에 또 트랙터 불러가 노타리 한번 촥 쳐보면 또 옛날 본연의 땅이 나옵니다. 들어가기를 뭐 하겠어. 이거지 차가 들어온다. 이거는 또 산소고. 에이, 이건 뭐지. 도지 못 하겠다. 자, 이거는 용도가 뭐 하겠노? 그냥, 농지업무 만들고, 뭐 나무 심을 땅 있죠? 조경수라든지 이런 거 심을 땅, 뭐 농막주택 갖다 놓고, 이런 거 활용 하시고, 뭐 그런 거 할 만한 땅은 될 것 같은데, 부지가 너무 커서 또 부담도 되겠다, 그죠? 우리 사장님 15만원 받아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사장님 생각은 15만원이라 뭐 20만원도 주문해서 못 받겠나. 내 생각에는 이거는 사장님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거 금액을 낮춰야 된다. 이 15만원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거 이 감나무라든지 모든 나무들이 한 장 따내고 그러면은 성목이 돼가지고 계속 수확이 뭐 원래라도 가능하면은 뭐 15만원에 따라 받을 수 있겠는데 나무도 엉망으로 지금 관리해가지고 사장님이 뭐 사장님 들으면 기분 나쁠 줄 몰라도 이거는 가격 수정 안 하면 매매 안 된다. 이거 아무리 뭐 우리가 중계를 하더라도 할 말을 해야죠. 사장님 혹시 이 방송 보시면요, 사장님 땅은 좋은데 사장님이 유실수를 관리를 너무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그 가격 못 받겠습니다. 그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에 있는 농막주택 농지원부 또 나무 심을 땅 뭐 오돈트럭도 충분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요런 거 활용할 만한 땅 현장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고 또 사무실 가서 제가 또 이것저것 보면서 설명을 드리고 본 방송을 마칠까 합니다. 뷰가 좋죠? 여우니 좋은데 저하는 조금 뷰는 없어요. 뷰는 없기 때문에 그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실 브리핑 이어집니다. 부동산 꿀팁의 김 소장입니다. 사무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사무실에서 북쪽 방향으로 조금 쭉 올라가가지고 여기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쭉 삼계탑 올라가가지고 현장까지 쭉 도착했습니다. 우리 성주 읍내에서 한 10분 정도 소요된다 보면 됩니다. 좀 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이 방향으로 가면 이제 성주 벽진으로 가는 방향이고 제가 이제 성주읍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우에 전해가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쭉 보시면은 여기가 그 유명한 우리 저 성주군 딘미 군수님 모시라고 지금 한창 지금 연꽃이 흐드러지게 피어져 있습니다. 혹시나 성주에 놀러 올 일이 있으면은 여기 연못에 지금 현재 한번 와 보시기 바랍니다. 연꽃이 만발했습니다. 혼자 보기 아깝습니다. 자, 그렇고요. 좀 더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가지고요. 큰 화면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성주 읍내 우리 사무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북쪽 방향으로 쭉 올라왔습니다. 쭉 올라와가지고 이 방향에서 바로 좌회전 틀었습니다. 좌회전 틀어가지고 돈사, 여기가 이제 그 돈사입니다. 돈사. 돈사고 우리 땅하고 거리가 상당합니다. 돈사 입구에서 바로 우회전 해가지고 쭉 산길 타고 쭉 올라오면은 바로 오늘 우리 매물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땅은 한 요쯤에 지금 전기가 지금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주인을 만나든지 이 땅 주인을 만나든지 이렇게 뭐 이래 퐁당퐁당 해가지고 전기를 땡기면 되고요. 그리고 현장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종중산입니다. 종중산이라서 이분들 동에서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들어와도 되고 그렇습니다. 자, 전기는 그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 땅은 두 필지입니다. 한 필지는 요렇게 생겼고요. 한 필지는 제가 그려봐 드릴게요. 요렇게 길조가 요래 생겼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구고가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여기는 연못이 하나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연못, 우리 연못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땅 북쪽 방향으로 여기에 자그마한 웅덩이를 하나 파놨는데 사장님이 나무 물주기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웅덩이가 맨하게 파져가 있다 이래 보면 됩니다. 웅덩이가 맨하게 파져가 있다. 자, 그렇고 자, 우리 땅 좌향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좌향을 한번 보자. 자, 여기가 남향이고 여기가 북입니다. 여기가 동향이고요. 여기가 서향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지금 보면은 동남 이렇게 되겠나? 좌향이 조금 그렇다 그죠? 동북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죠? 여기 산이 가려져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지금 산이 가려져 있으니까 우리 땅은 동북향 방향이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동북향을 바라보고 있네요. 제가 현장에서 말을 잘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 동북향 토지입니다. 우리 땅은 동북향 토지. 이 방향으로 보면은 동남향이 되는데요. 이 산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동북향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정합니다. 우리 땅은 동북향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저희들 땅에서 우리 동사까지 이 중간에 여기 좀 산이 가려져 있어서 냄새는 그 돼지 동사 냄새는 우리 땅까지는 올라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땅에서 동사까지 거리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우리 땅에서 이 거리는 자 거리를 한번 재봤습니다. 자, 우리 땅에서 거리 약 직선 거리 한 24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등대에 등대가 가려져 있어서 냄새는 이 방향으로는 냄새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땅까지는 냄새가 흘러가진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고요 우리 땅 그 길이를 한번 재봐 드리겠습니다. 길이 자 그래도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길이를 한번 재봐야 안되겠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부터 쭉 총 길이 145m입니다 그 다음에 또 145m 나오고 뭐 119m 폭은 폭을 한번 재봅니다. 폭은 이렇게 폭은 41m 나오고 41m 한 개 나오고 그 다음 폭 뭐 한 46m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이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긴 건 145m 나오고 뭐 119m 폭은 뭐 40m에서 46m까지 이렇게 폭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장 사진으로 넘어가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땅 경계부터 한번 쭉 그려봐드리 이렇게 와가지고 요렇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삐뚤삐뚤 해가지고 요렇게 한 다량이고요. 그리고 우리 땅 여기도 한개 되어있습니다. 요렇게 길주가 요래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땅은 두 필지다 보고 여기에 자그마한 소류주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산소 있습니다.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다. 그리고 이쪽 자락에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땅은 좌향이 보면은 이 방향으로 보면 동남향인데요. 동남쪽으로 산이 가려있기 때문에 우리 땅은 동북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은 동북향이다. 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넘어갈게요. 짠. 자 우리 땅 볼게요. 자 오늘 우리 땅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91, 90 두 필지입니다. 두 필지 91, 90 두 필지입니다. 자 그렇고 지목을 한번 볼게요. 자 우리 땅 지목은 우리 땅 지목은 전입니다. 전이고 총 면적은 5013제곱미터입니다. 두 필지입니다. 자 왜 두 필지냐면은 보여드릴게요. 여기 자 지적 경계 쭉 한번 보시기를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생겨가지고 한 필지고요. 그리고 90번지가 한 필지 있으면 요렇게 길쭉 가야 생겼습니다. 요렇게 두 필지입니다. 여기 한 필지, 여기 한 필지 두 필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건축 허가는 제가 봤을 때는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고 왜냐면 여기 국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저수지가 하나 있어가지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거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소비자분이 이 땅을 사기 전에 허가 낼 수 있겠다 없겠다를 군청 앞에 설계 사무소가 많으니까 그쪽 소장님들한테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고요. 자, 지적 편집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적 편집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좀 전에 제가 그려드렸던 그림 그대로 저 인근의 지적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근에는 보면 산소가 이렇게 퐁당퐁당 이렇게 나 산소가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도 산소 있고 여기는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여기도 산소 있고 그렇습니다. 산소가 인근에 있다 이렇게 보고 여기는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 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땅 옆으로 이렇게 구고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 여기에 유지가 하나 있는데요. 이쪽으로 물을 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혹시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소비자분들이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복스 우리 땅 좌양 이렇게 보면은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서쪽이고 여기가 동쪽이잖아요. 근데 이쪽으로 동남향으로 보면은 우리 땅은 산이 가려있기 때문에 우리 땅은 동북향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용성리 나는 자연이다 니도 자연이다 뭐 나무 심을 땅 조경수라든지 뭐 유실수 심을 수 있는 땅이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서는 맞을 것 같고 허가 문제는 당연하게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군청 앞에 설계사무소 소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군청 도시건축과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된다 안 된다를 우리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허가권자는 성주군 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꿀팁 또 좋은 매물 서비스 올리도록 노력하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많이 눌러주시기를 더더욱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